안녕하세요. 달라스에서 아동발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에나킴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 유학을 하면서 얻었던 정보들,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들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유학을 왔어요. 한국 나이로 31, 32 그쯤에서 왔었거든요. 그리고 영어도 굉장히 못했고, 경제적으로 뭐 여유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미국 유학을 굉장히 두려워했었거든요. 하지만 주변 분들, 이제 지인분들이 커뮤니티 컬리지를 이제 알려주셨어요. 커뮤니티 컬리지라는 게 있는데 2년제 대학 과정이고 어학연수 프로그램도 있으며 어학연수 프로그램으로 유학생 비자를 받으면은 수월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연수 후에는 컬리지 수업을 듣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좀 인터넷 서치도 하고 유학원도 방문하면서 고민하다가 이제 미국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거의 15년 전 제가 유학원을 다녀서 커뮤니티 컬리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별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커뮤니티 컬리지에 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와서 커뮤니티 컬리지를 다녀보니까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처음에는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두려웠는데 사실은 유학이 항상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만약에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유학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일단 학비가 굉장히 저렴해가지고 뭐이 정도는 실패하고 돌아가도 괜찮겠다. 이런 좀 안도감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꽤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더라고요. 튜이션이 지금 기준으로는 한 학점당 200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유학생이라면 9 크레딧 들어야 되는데 그럼 한 학기에 튜이션이 한 1800불 정도 하고요. 컬리지 수업을 들으면 유학생은 반드시 최소 12학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2400불 정도 합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것을 생각해도 튜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늦은 나이에 미국에 와서 영어도 잘 못하는데 어학연수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브룩헤븐 커뮤니티 컬리지를 다녔거든요. 그 당시 어학연수 과정이 1, 2, 3, 4, 4단계였는데 저는 레벨 2에서 시작해서 레벨 2에 스펭에 듣고 썸머 수업도 들어요. 썸머는 옵션이에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데 저는 이제 빨리 공부하고 사실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 있어가지고 썸머 수업도 들어요. 그리고 가을 학기에는 레벨 4 듣고 바로 겨울부터는 이제 컬리지 수업을 들었죠. 근데 어학연수가 사실은 보면은 실망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영어 공부를 영어로 해야 된다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학연수 하면서 이제 한국 분들 만났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한국에서 한국어로 영어도 공부할 걸 그랬다 후회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영어 지식이 너무 없어가지고 영어를 가르쳐 주시면 저 그냥 흡수하듯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어린 한국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열몇 살 나는 학생이 같이 친구라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인터내셔널한 친구들하고 많이 사귀었어요. 뭐 스위스랜드에서 온 친구, 말레이시아, 러시아, 뭐 멕시코 이런 식으로 다국적 친구들하고 영어로만 주로 소통하면서 어학연수 과정을 보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영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컬리지, 그러니까 컬리지 레벨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어렵긴 했지만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학기에도 성적이 다 이제 A 받을 수 있을 만큼 어학연수 한 1년 정도 저처럼 영어 공부 못하셨던 분들도 와서 수업 착실히 듣고 열심히 연습하면은 충분히 컬리지 수업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영어 실력 향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 컬리지 통해서 유학생 비자 받았고, 왕년수도 끝냈고, 이제 컬리지 수업을 들었죠. 이게 컬리지가 2년제 과정이에요. 그래서 컬리지에서 2년 동안 수업을 잘 이제 들으면은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라는 학위를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어소시에이트 학위를 받고 나면은 유학생들은 OPT라는 카드를 신청할 수 있어요. OPT 카드를 받으면 무엇이 좋으냐면 유학 그 기간이 끝나고 공부 다 끝난 후에도 한국을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1년 정도 체류하면서 이제 취직해서 이제 사회 활동을 할수 있죠. 이제 그런 것까지 하면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미국에서 사회생활 경험하고 한국 돌아가는 유학생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유니버시티, 4-year 유니버시티 이제 편입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2년을 다 채워서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를 받기보다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편입이 필요한 과목만 듣고 바로 이제 유니버시티로 편입을 하기도 하죠. 이런 상황은 학교 어드바이저랑 되게 조율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4-year 유니버시티마다 원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변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한다기보다는 어드바이저랑 상담하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이제 대학교의 어드바이저하고 계속 이제 꾸준히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2년 다 채워서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도 받고 이제 대학교도 편입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미술을 처음에 공부하다 보니까 이 미술 실력이 늘 때까지 미술 수업은 반복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다녀야 될 곳만 2년 반, 3년 정도 이렇게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도 있고 공부도 이제 좀 많이 했으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다시 학사를 하고 석사를 하면 너무 시간이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더 용기를 내서 바로 석사를 가보자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커뮤니티 컬리지까지 공부하고 한국에 있는 이제 학사 학위 가지고 와서 미국에서 이제 석사를 시작하게 되었죠. 근데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편입을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거의 한국 분들은 대부분 편입 성공하세요. 이제 다만 문제가 뭐냐면 유니버시티 이제 투이션은 엄청 비싸집니다. 커뮤니티 컬리지는 학비가 굉장히 저렴했다가 이제 그걸 막 3배, 4배 되는 돈을 내야 되니까 유니버시티 학비가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학금 받는 거에 좀 중점을 둬요. 그래서 장학금은 사실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그 학교에 어떤 학교가 많은 펀드를 갖고 있냐 이런 것이 가장 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바로 4년제 대학을 준비할 때는 이런 정보가 없기 힘들잖아요. 근데 미국에 와서 커뮤니티 컬리지를 다니면서 이제 계속 학교에 변하는 어떤 흐름이나 정보 같은 거 얻으면 굉장히 쉽게 이제 대학을 가면서 이제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을 갈 수가 있죠. 제 친구들, 저랑 같이 유학했던 이제 어린 친구들 보면은 대부분 거의 다 이제 장학금을 받고 4년제 대학을 갑니다. SMU라고 이제 달라스에 있는 굉장히 좋은 사립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는 제가 다녔던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랑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협약 같은 게 있어서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 나온 친구들이 이제 SMU 가게 되면은 뭐 장학금 거의 한 80%를 받는다고 이제 전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싼 대학을 한국 학생들도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SMU 말고 뭐 UT 알링턴, UT 달라스, UNT 이런 학교들도 이제 장학금을 주면은 이제 그쪽으로 한국 학생들이 장학금을 많이 받아서 거의 가장 최저 학비를 내고 미국에 있는 인스테이트 학생들과 동일한 튜이션을 내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은 거의 커뮤니티 컬리지를 다녔을 때 학비와 큰 차이 없이 이제 대학 공부까지 할수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런 정보들은 한국에서만 이렇게 준비한다고 했을 때 얻기 힘든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이제 뭐 고민해 보거나 하신 분들은 제가 일단 와보라고 와서 미국 생활도 해보고 커뮤니티 컬리지도 다녀가지고 영어도 실제로 써보고 학교 수업도 들어보고 미국 생활도 적응해보고 그래서 내가 미국 생활에 잘 맞는다, 미국 역에서 하는 대학 공부가 맞는다. 그럼 그때 이제 4년제 가서 좀더 심도 깊게 공부하는 걸 결정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 이게 커뮤니티 컬리지 다닐 때제 개인적으로 조금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하기 싫었던 과목이 있어요. 수학이랑 과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뭐또 수업을 들어서 매일 수학하는 것도 싫었고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수학은 4크레딧이라서 좀 다른 과목보다 비싸요. 그래서 듣기 싫은 과목, 다른 과목보다 더 비싸게 돈을 내고 다녀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했는데 그거를 솔직하게 아카데믹 어드바이저한테 말을 했어요. 수학 정말 싫고 튜션도 너무 수학은 4크레딧이라서 너무 비싸지 않니?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도 그렇게 수업 듣기 싫으면 클립 테스트라고 있는데 그거 한번 봐봐 이런 식으로 알려줬어요. 그래서 CLEP라는 어떤 이그잼인데 그거는 시험 응시료가 90불이에요. 90불 내고 테스팅 센터 가서 시험 보고 패스하면은 이제 제가 크레딧을 이제 받는 거죠. 한국으로 치면 약간 독학사 시험 같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과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한국
분으로서 도전해 볼수 있는 시험은 수학이랑 그리고 바이올로지 정도는 되게 수월하게 아마 준비해서 붙으실 수 있을 겁니다. 수학도 듣기 싫었고 그리고 바이올로지도 듣기 싫어가지고 그 이그잼 봐가지고 시험 패스하는 걸로 크레딧을 이제 땄죠. 그래서 레벨 그 난이도는 어느 정도 되냐면 수학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한국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정도고요.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생물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수학은 제가 자신 있었어요. 싫어는 하지만 한국에서 공부했던 게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봤는데 바이올로지는 외워야 하는 단어가 너무 많고 좀 이해되는 상황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EBS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업로드해준 자료를 다운받아서 공부했는데 딱그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둘다뭐 충분히 한달 정도 공부해서 이제 패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충분히 활용하시면은 훨씬 돈도 세이브하고 시간도 세이브하고 좀 효율적으로 크레딧을 얻을 수 있죠. 근데 다만 클립 테스트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받아주는 그 뭐지 커트라인 점수랑 유니버시티에서 받아주는 커트라인 점수가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만 따고 나는 끝낼 거다 하시면은 좀 점수 낮게 나와서 그냥 크레딧 받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유니버시티 갈 거다 하면은 점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한 10점에서 20점 정도 좀더 높더라고요. 그런 거 확인하셔서 이제 시험 보시고 이제 크레딧 얻으시면은 굉장히 네, 효율적이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커뮤니티 컬리지 다니고 마스터도 다녔는데 이제 서티피케이트 과정도 두 군데서 했어요. 그래서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 말고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컬린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몬테소리 티칭 서티피케이트도 땁니다. 총 다섯 과목이었고 거의 한 1년 정도 걸리는 과목이었는데 수료는 다 했어요. 대신에 이제 수료 후 인턴 시간이 뭐 800시간 정도 됐는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석사를 결심하게 되면서 인턴은 안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인턴은 안 했는데 그 서티피케이트 과정 중에 제가 몬테소리 교사도 취직해가지고 이제 경력을 쌓아요. 근데 원장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냥 인턴 해가지고 몬테소리 교사하지 않으려나고 이제 많이 권하셨는데 제가 나는 석사하러 가야 돼서 미안 하고서는 네, 예. 그래서 인턴 시간 안 채우고 바로 석사를 가게 되었죠. 몬테소리 서티피케이트 과정은 넌크레딧입니다. 넌크레딧은 이제 유학생들이 만약에 이런 교육 쪽에 관심이 있고 자격증, 교육 몬테소리 말고도 여러 자격증에 관심이 있다면 넌크레딧 수업을 추가로 들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몇몇 친구들은 이제 한국에서 하던 일이 있던 친구들, 아니면 돌아가면 한국에서 뭐할 일이 있는 친구들은 되게 구체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미국에서만 딸수 있는 자격증을 실제로 취직해서 가는 경우도 예,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컬리지로 와서 좀 미국 생활도 보시고 대학교 수업도 듣고 또 만약에 자기에게 필요한 자격증이 있다 싶으면은 넌크레딧 수업 들어서 공부하면서 자격증도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죠. 저희 집 근처 그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주로 간 대학들은 뭔가 편입해서 간 대학이죠.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이제 크레딧 수업 듣고서는 이제 편입 요건을 충족시킨 다음에 간 학교. 많이 간 학교는 UTD. 제가 나온 학교고, UTD, 뭐, UNT, UT 아링턴, TW도 종종 갑니다. 이제 TW는 여대예요. 텍사스 우먼즈 유니버시티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간 친구들이 적기는 해요. 근데 TW는 좋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편입을 하면은 혹시 한국에서의 생각을 하셔가지고 불이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뭐 프레시맨부터 시작했던 친구들과 편입해서 들어온 친구들 사이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면은 뭐 졸업했을 때 편입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뭐 취직에 불이익이 있지 않나 이런 고민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직을 했는데요. 전혀 그런 거 회사에서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가 뭐 커뮤니티 컬리지를 갔던 한국에서 학사를 땄던 이런 걸 물어보지 않고 제 최종 학력의 그 디플로마 딱그 졸업 증명서만 이제 원하시더라고요. 뭐 거기에는 제가 뭐 학교를 편입을 했는지 뭐 한국에서 공부를 했는지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냥 최종 학력만 딱 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각해가지고 뭐 편입생이 받을 불이익이라던가 아니면 뭐 졸업 후에 뭐 편입을 했기 때문에 뭐 다른 차별을 받을 거라던가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제가 오늘 커뮤니티 퀄리티에서 좀 말씀 주셨는데, 제가 좀 자료, 홈페이지 링크 같은 거 정리해가지고, 이제 온라인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거 다운받아서 보시면은, 아, 이런 거구나 하고서는 다시 생각이 정리되시고, 좀더 자세한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동네에 되게 좋은 학교가 많아요. UNT 같은 경우는 플레이테라피로 인터내셔널 랭킹 1위입니다. 그래서 유명 교수님, 게리 교수님이 아직도 행사 컨퍼런스 같은 거 하실 때 나와서 강연도 해주시고요. UNT 같은 경우는 재즈도 유명하고 음악 유명하고 컴퓨터 사이언스 유명하죠. UTD 같은 경우 제가 나온 학교는 언어 치료는 미국 내에서 탑3 중 하나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UTD에서 아동 발달을 공부하고자 결심하게 된 이유도 있고요. UTD는 그 외에 IT 쪽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UTD 나와서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입사하는 친구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UT 알링턴 같은 경우는 간호학이 유명한 걸로 알고 있고, TW는 이제 뮤직 테라피가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요. 뮤직 테라피 같은 음악 치료는 사실 공부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음악 치료 하시는 분들은 TW 목표로 달라스에 오셔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제가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면서 이 커뮤니티 컬리지도 굉장히 많이 활용했어요. 특히 저는 언더그레듀에이트 메이저가 경영학이었는데, 석사는 아동 발달 장애 뭐 치료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언더그레듀에이트랑 마스터랑 되게 완전히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지원할 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석사 지원할 때 이제 어드바이저 만나서 얘기하면서 제 이제 레주메도 보여줬는데, 제가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미술 공부하고 심리학 공부하고 아동 교육 같은 것도 이제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쭉 보시더니, 너의 라이프 패스에 보면, 그러니까 너의 인생 경로에 너가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 교육을 하고자 했는지 다 보인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들었던 수업을 꽤 가치 있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덕분에 사실은 제가 석사 입학할 때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수업을 들을 때도 사이콜로지 수업을 들었을 때 이제 인간의 발달 같은 걸 배우잖아요. 이제 그때 배웠던 부분이 사실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돼도 전문 분야를 들어가면 이제 생소한 이렇게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석사 수업 준비로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많이 도움받아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은 분들에게 이런 좋은 커뮤니티 컬리지라는 시스템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또 미국 유학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한국에 앉아서 한국 분들과 미국 유학을 고민하는 것보다 한번 일단 와보시라. 다만 뭐 썸머 캠프라도 아이들 보내보시라고 이제 권해드리고, 어린 아이들은 썸머 캠프 보내고, 만약에 대학생들은 썸머 때한달 와가지고 넌 크레딧으로 어학연수 들을 수 있어요. 그 불법도 아니고 학교 수업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6주짜리 코스도 있고 되게 단기 코스 많아요.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일단 미국에 와서 그냥 넌 크레딧 수업 가볍게 듣고 미국 생활하면서 미국 유학 한번 결정해 보면은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저는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두서없이 말해가지고, 항상 두서없이 말하지만 늘 죄송해요. 근데 제가 미국 유학을 하면서 공부의 즐거움을 너무 크게 느꼈어요. 공부의 즐거움도 크게 느끼고, 사실 진로도 여러 번 바꿨어요. 미술도 하려고 했었고, 사이컬러지도 하려고 했었고, 원래 하고 싶었던 건 놀이치료였다가 지금은 응용행동 분석을 하는데, 이 전공을 바꾸는 데 있어서 한국이었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미국은 좀 그런 게 자유로워요.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길이 굉장히 즐겁고 힘들지 않았고, 또 공부하면서 많은 도움도 받았고, 오히려 한국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할수 있었을까? 이렇게 좋은 교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또 좋은 교수님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거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수직 관계가 많잖아요. 미국에서는 너무 그게 수평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것도 적응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교수님 별명 부르는 것도 솔직히 아직도 적응이 안 되고, 교수님 볼 때마다 아이들이 너무 편하게 대하는 거 아닌가 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불편할 정도로 적응 못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굉장히 신선하고 교수님과 그렇게 가깝게 편하게 지내는 것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았던 부분을 많은 분들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한국에서 요즘 많은 젊은 세대가 힘들어하잖아요. 한국에서 너무 힘들어하지만 말고 미국이라는 새로운 기회도 있으니까 꼭 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뭐큰 도움은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아는 정보 같이 나누고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유학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자녀의 미국 연수, 미국 유학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이제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학원 뭐 그런 사람 아니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언제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말을 좀 빨리 했어요. 영상 길어지지 않게. 그런데도 20분이 넘었네요. 이건 죄송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으니까 왜냐면 저도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제 능력 안에서 열심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